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11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원칙에 따라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6일 치러집니다. 올해도 문이과 통합형으로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의 선택과목이 더해집니다. 사회과학탐구는 17개 가운데 두 과목까지 고를 수 있고 한국사응시는 필수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연계 문제는 지난해처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림이나 도표, 지문 등을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 수능이 끝난 뒤 문항별 성취 기준 등 교육 과정에서 출제한 근거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의학계열 진학을 노리는 반수생과 이른바 N수생의 응시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지가 관심입니다.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시라 이렇게. 이번에 공개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킬러 문항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3월 평가원이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준비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뭔지, 실수를 하거나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물론 방향성이나 문제 경향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수능 당일에 어떤 변수가 있거나 기존이랑 조금 다르게 출제되더라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24일 시작되고 성적 통지표는 오는 12월 8일 배부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